성경을 기록한 분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 네 번째 누가 후 그게 아니고 누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 누가. 누가복음서와 누가를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골로새 4장 14절 말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한거 보니까 누가라는 분은 의사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습니다. 누가의 이름은 그 뜻이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 참 좋은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 여러분의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사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썼지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입니다. 원래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서 안디옥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예. 안디옥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 용어가 50여 회나 기록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인 자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와 누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주후 65년경입니다. 누가복음서 내용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록한 기간은 약 34년간 기록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의 직업은 누구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의사입니다. 기록한 복음서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목회자나 랍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데오스와 필로를 합성한 거죠. 데오는 데오스, 필로는 필로스를 합성해서 가진 이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필로스는 사랑받는, 필로스는 사랑받는, 오 필로스는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 필로스, 친구를 말하고, 사랑받는 친구를 말해서 호라고 하는 전과사가 붙습니다. 만일 해필레라고 한다면은 여자친구를 말합니다. 그저 그냥 이건 지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무엇의 합성어입니까? 데오빌로는 무엇의 합성입니까?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받는 친구. 그래서 데오필로는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한 합성어라고 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각하라는 높임의 존칭을 쓴 것을 보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자로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 임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개역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게 되면 좀 고급스러운 말 같고, 사람의 아들 하면 좀 촌스럽고 천민스러운, 예수님을 격하시킨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The Son of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Man. Son이라고 하는데 S자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Son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 때, the son, the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이전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기에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서 3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그러면서 아담 이상은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족보에서 다윗 이후 예수님까지 동일 인물로 기록된 이 이름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입니다. 즉, 다윗 이후에 족보가 갈려져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보면은 데빌 사이 혹은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 데릴 사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분은 죄인의 친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누가복음을 공부하나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진리에 추가로 더하는 증거와 함께 이 복음서에만 수록된 내용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성역과 무한한 속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연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관복음 하게 되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렇게 사복음서 하지만은
공간 복음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서로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해서 공간 복음입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을 하지만은 요한복음의 영생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한 사람과의 긴 대화 혹은 강화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인성 또는 신성으로 얘기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술 방법은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기록해 나갔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된 대화 중심으로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음을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로 이방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주로 나타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하여 이전에 배웠던 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구주의 사명과 성역에 대한 기사를 체계적으로 전함으로써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속죄 및 부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이방인의 독자들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다음 몇 가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간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57절에서 8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탄절 이야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살 된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 역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12살 때 되어졌던 그 일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 기록,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47절,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역시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역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시 보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도래시킴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이겼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복음서에서 그 주제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자, 왕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를 예수님, 왕의 왕으로 보고, 또 마가복음은 소로 희생의 제물로, 누가복음은 인자, 족보로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하늘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또 각 복음서는 다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예언된 왕으로 오시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대상은 유대인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특징은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았고,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사건을 자세히 기술했고, 요한복음은 영적 신령한 교리 해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예언적 성격의 마태복음은 예언적이고, 마가복음은 실제적이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시제는 마태복음 과거, 마가복음은 현재, 누가복음은 미래, 요한복음은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가 또 다 각기 다릅니다. 신학적인 강조점은 마태복음은 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5절, 21장 5절, 5장 17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로 볼 때는 마태복음은 이루시려 15번 나왔고, 마가복음은 곧 40번 나왔고,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래 26회가 나왔고, 요한복음은 믿음 98회가 나왔습니다. 저자의 직업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부유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고, 누가복음은 의사였고, 요한복음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강조점을 보면 마태는 그리스도의 설교를 강조했고, 마가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강조했고, 누가는 그리스도의 비유를 강조했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마태는 약속된 메시아, 스가랴 9장 9절, 마가는 순종과 희생의 종,
이사야 42장 1절. 누가는 흠없는 인자, 사람의 아들. 스가랴 6장 12절. 요한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9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또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 있어서는 마태는 메시아로서 부활로 증명했고, 마가는 영광 속에 승천하신 것을 증명했고, 진술했고, 누가는 성령을 약속하시오. 성령이 다시 오심을 약속했고, 그리고 요한은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가 그 보는 그 기술하는 것이 전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요한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신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점도 누가복음 3장 21절에 5장 16절, 9장 18절, 28절에서 29절, 11장 1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삽입한 70인의 부름, 훈련,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며 천사가 그분께 힘을 더하여 주었음을 유일하게 기록한 복음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이기에 의학적인 면에서 세심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주된 장소에서 성전의 중요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24장 5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바꾸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명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을 믿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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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ee, Spirit. Grace be with you. Amen. Amen.